양치질이 당뇨병 위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근 2020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장윤경 교수팀이 구강위생상태 호전에 의한 당뇨 발생 위험성 감소라는 제목으로 유럽 당뇨병 학술지의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치주질환의 여부와 구강의 위생상태가 당뇨병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는데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총 18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치주질환의 여부와 양치질의 횟수, 그리고 치과 방문 횟수와 치석제거 여부, 치아가 손실된 개수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요. 51세 이하에서 하루 두 번 양치를 할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10% 감소하였고, 하루 세 번 양치질을 할 경우 당뇨 위험이 1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2세 이상에서는 양치질 한 번과 두 번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세 번 양치질을 할 경우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하루에 세 번 양치질을 한 여성들은 당뇨병 위험이 15% 감소하였고, 두 번 할 경우는 8%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세 번 양치질을 한 남성의 경우는 당뇨병 발생 위험 감소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아 손실과 관련해서는 1개에서 7개 사이로 이가 빠질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16% 높았고, 15개 이상 이가 빠진 경우 당뇨병 위험이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주질환의 경우는 젊은 분들이 나이가 있는 분들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분들의 그룹에서 당뇨병 위험이 14% 증가한 반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6%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그룹이 치주질환에 의한 당뇨병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치아 손실이 많은 분들과 치주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 치석 제거 및 칫솔질을 자주 하는 등 치아 관리가 좋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장윤경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하루 세 번 양치질을 하는 것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추후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당화혈 색소를 낮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마케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췌장 베타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치주염이 있는 분들이 치료를 완료하였을 때 당화혈 색소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원들은 치주질환이 치료가 되면 당뇨병 관리가 현저하게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잇몸 질환이 심각한 그룹과 건강한 잇몸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잇몸 건강이 좋지 못하면 심장병과 신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치아 관리도 중요하지만, 당뇨병이 발생했을 때 역시 치아 관리에 힘을 써야 합니다. 혈당 관리가 힘들어질 경우 구강 점막을 보호해주는 침이 부족하게 되어 입안이 건조하게 되고 침 안에 당이 높아져 치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이 침을 감소시키게 되면 입과 입술이 바짝 마르고 입냄새가 심해지게 됩니다. 입안이 건조하다 느낀다면 물을 자주 마셔주고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설탕껌을 씹어주거나 자극적인 치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 스케일링 또는 치과 치료 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혈당이 높은 상태로 스케일링이나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 감염이나 상처 치유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혈당 관리가 잘 되었을 때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혈당 검사를 하여
공복혈당이 200 이상일 때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치료는 오전에 하되 치료로 인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으니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저혈당 쇼크를 대비하여 사탕이나 주스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